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새아이를 심어볼까 합니다. 우선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심어볼게요. 이 화분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깔망하고 얇은 망사를 준비해 놓았어요. 이렇게 해서 깔아 놓고요. 또 마사를 밑에 깔아서 준비하고요. 배양토 7대3으로 배합해 놓았습니다. 말려놨더니 흙먼지가 많이 나네요. 이렇게 해놓고요. 잔뿌리가 조금 있고 많이 말라있네요.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여기다 심어보겠습니다. 아이들 색감이 예쁜데요.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아시는 분은 이름 좀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렇게 해서 심어보았고요. 여기에는 제가 생두를 얹어줄 생각입니다. 화려한 색감이 더 도드라지도록 이렇게 얹어보았습니다. 그래서 아이를 다 심어보았습니다. 예쁘게 심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심어놨고요. 또이 아이는 화면에서 많이 보셨던 이 아이를 심을까 합니다. 여기도 수린마사를 맨 밑에 바닥층에만 살짝 깔고요.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네요. 계속 많이 깔고요. 또 배양토와 마사토를 섞어놓은 흙을 넣고요. 좀더 넣어야 되겠네요. 이렇게 넣고 보시면 이 아이를 조금 흙을 살짝 털어놓을게요. 먼지 오래돼서 보시면 이 아이는 포트에서 지금 우리 집에 와서만 한 보름 정도 된 아이인데요. 흙을 많이 털지 않을 겁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
여기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네요. 자구도 예쁘고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. 야인은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살짝만 흙이 더 내려가도록 해주고요. 소림마사가 아주 조금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. 소림마사를 넣어서 살짝 각도를 세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다 심어보았습니다. 또 여기에는 미니벨을 심어볼 생각이에요. 여기도 보니까 소림마사를 넉넉히 넣어야 되겠어요. 소림마사를 넉넉히 넣고요. 이 상태를 7:3으로 배합한 배양토를 좀 넉넉히 넣었습니다. 그래서 미니벨을 포트에서 꺼내서 흙을 살짝만 털을 생각이에요. 봄에 이 아이들 자라는 걸 봐서 조금 더 큰 화분에 옮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. 미니벨이 정말 앙증맞고 귀여워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. 흙이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요. 이렇게 화병 속에 꽃꽂이 한 꽃 아이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이네요. 그래서 여기도 소림마사를 아주 살짝 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새 아이를 다 심어봤네요. 이렇게 세 가지를 심어봤는데요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